로열러더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앞서서 뭐 데뷔런터도 나오고 오늘 데모닉도 나오고 많은 오늘 로열러더스 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 캐릭이 대회에 나왔을 때 그 몰입도가 더 좀 세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좀 좋은 의미, 나쁜 의미로 이제 서로 약간 슬플 때도 있고 뭐 기쁠 때도 있죠. 야, 이렇게 활약하다니. 아, 몰입해서. 예, 사실 단테 선수가 1세트 때 보여준, 2세트 때 보여준 뭐 생존기나 아니면 뭐 딜 넣고 내가 먼저 커트하거나 이럴 때는 진짜 데뷔런트 팬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막 응원했을 건데. 그러니까. 아, 약간은 슬프다라는 결말 마지막에. 근데 그건 승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음번 패자조에서도 좋은 모습이 나올 거라고 또 기대를 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 승자전 경기 보내드려야 됩니다. 승자전은 요훈동과 파이리가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 선수들이 주력으로 꺼내드는 캐릭은 거의 좀 이렇게 데모닉을 제외하고 서로 홀라가 있고 서로 배마가 있고 막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팀이 뭔가 그림을 좀 이렇게 바꿔줄까 이런 것도 기대가 돼요. 그렇죠. 일단은 사실 뭐 이 섹시마왕 도날드 선수가 결국에는 주력 클래스가 디스트로이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좀 이 댐감 메타에서 꺼내기 좀 힘든 조합이라서 웬만하면 뭐 다른 클래스 꺼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뭐 디트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하시는 선수들 분명 있을 거예요. 어제도 나왔었으니까. 그렇죠. 예. 자, 이제 선수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만나보면서 선수들이 어떤 팀이 이제 이 두 팀 중에 파이리와 요운동 두 팀 중에 한 팀은 8강에 올라가게 됩니다. 서로가 좀 자신 있어 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지켜보죠. 파이리와 요훈동, 요훈동과 파이리입니다. 수많은 그 댐감을 경험해보긴 했겠지만 배마, 기공, 홀나라는 방금 조합을 보고서 요운동 팀도 이거 우리가 뚫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오, 훈서, 요맹이, 그리고 섹시마왕동, 호날두. 오늘 앞서 섹시마왕동, 호날두 선수는 홀나로 나왔었고요. 네, 디트로도 분명히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훈서 선수, 그리고 최동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회에서는 16강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승리를 거둔다면 8강 진출 성적이 한 단계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상대적인 겁니다만은 뭐 요운동 팀 입장에서는 16강이라는 성적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더 높이 바라볼 거거든요. 아, 당연하죠. 예. 상대하는 팀 파이리, 레오는 곱, 한다미, 그리고 접근 마스터. 방금 전 POG를 받았었던 그 기공사 플레이를 기반으로 해서 딜이 빌 때 홀리나이트의 서포트 그리고 배틀마스터가 상대를 물러가면서 자신은 데미지를 감소받으면서 시간을 오랫동안 끌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일단 뭐 그대로 만약에 조합이 나온다면 이 3댐감 조합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대의 글쎄요 어떻게 조합을 바꿔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운동 팀도 또 만만치 않아요. 여기도 또 기존에 투 댐감이었었기 때문에 서로가 노리는 것들이 좀 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요운동 팀의 이런 뭔가 선수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섹시 마왕동 호날두 역시나 네. 저희 예상대로 디스트로이어 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낭만이 느껴질 뭐 또 다른 픽이기도 한데 어제랑 살짝 다른 게 이제 드레드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어제는 이제 더 토대로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어제는 이제 그라비티 포스가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 동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드레드노트를 지금 넣어서 피격 면역 스킬을 좀 더 넣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더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보통 이제 디트가 드레드노트를 좀 더 많이 찍습니다. 자, 그리고 요훈동과 상대하는 파이리는 그대로 갑니다. 뭐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아까 이겼으니까 그걸 토대로 가면 되고 이것만한 정석이 있냐 뭐 그걸 보여주는 건데 이제 디트가 현재 어렵다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죠. 좀 느린 면도 있고 또 데미지를 넣을 때 댐감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약간 천정을 만난 느낌이긴 한데 얼마나 강한 딜로 뚫어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결국 해결해줄 선수는 그러니까 팀의 훈서 선수를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디트로 같이 서포팅을 해줄게. 데모닉 네가 더 가서 활개쳐라.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훈서 선수가 그러니까 훈서 선수를 결국 물기 위해서 이 파이리 팀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 타이밍에 디스트로이어가 근접전에서는 또 강력함을 발휘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각
각각의 장점, 아니 뭐 어쨌든 그 띠들에게는 굉장히 자신 있는 이런 조합들을 또 꺼내들었기 때문에 자 지켜보겠습니다. 승자전입니다. 자, 양쪽의 배틀마스터가 서로 부리기 위해서 들어간 타이밍에 미러전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그때 데모닉이 기공사 물러갈 때가 가장 문제일 겁니다. 네. 주요 타이밍을 신경 써서 들어가야겠죠. 요운동과 파일이 경기 시작됐습니다. 그쪽으로 도는데 저런 움직임이 이제 가두면서 내려오는 걸렸어요. 데몬그랩 맞았습니다. 네. 일단은 비상기 아껴주는 요맹이 선수였고요. 와 아껴줬어. 정타로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아 오히려 기공사 쪽의 긴 펀치들은 지금 다 피했거든요. 아스테이터 돌려주고 이거는 약간 위협. 결국에는 지금 훈서 선수를 좀 노리기 위해서 한다미 선수가 좀 붙기는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약간 무거권 아래쪽? 이거 그냥 투자하는데요? 그러네요. 초반에 주도권 지금 많이 빼앗아 왔죠 이러면은? 각성기를 하이리 쪽에서 둘이나 쓰면서 이러면 요맹이를 어쨌든 커트시키고 싶을 텐데 잡았어요. 자 그리고 금강성공도 지금 딱 타이밍 맞춰서 끝났기 때문에 지금 턴이 하이리 입장에서는 좀 중요하고요. 지금 기공사한테 붙여놨어요. 탈출하라! 네. 지금 자취 쉬어갈 때다. 레오는 껌 쉴드까지 좋습니다.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어. 한 번 더 들어가요. 우와! 신성범! 신성범이 마무리! 아 이거는 파이리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타이밍에 사실 킬만 안 줘도, 그러니까 체력만 안 빠져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네. 킬까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라인드 체인 한 번 걸렸습니다만 빠져나갔고 아 근데 앞서가고 있는 데모닉이 뒤에서 물면서 저 두 선수가 체력이 적당한 걸 지금 훅커싱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대본그래 반겨지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지금 한다미 선수도 결국에는 훈서 선수를 노리기 위해서 상대가 물자마자 같이 순보로 들어와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처럼요. 네. 자 대본그랩으로 당겨졌었죠. 네. 이제 한꺼번에 지금 이거 트리플 킥 아니죠? 네, 악마와 열심히 데미지를 넣고 악마와 피면 스킬로 버티다가 결국에는 와. 체력 때문에 순간적으로 셋을 다 데려갑니다. 두 명은 일단 대기해야죠. 한 명 곧장 나오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데모닉이 악마화 타이밍에 모든 그 스킬들을 굉장히 특히 뭐 고블리딩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아프게 때리기 때문에 자 어쩔 수 없이 스코어 내줬어요. 면역도 달려있어서 그때는 너무 자유롭죠. 그럼요. 60초래. 네. 오 선수가 일단은 성기를 한번 사용을 하면서 그렇죠. 독가스 타이밍이에요. 지금은 이러면 독가스 타이밍 요 운동은 여기서 최대한 어쨌든 체력을 좀 깎아줘야 됩니다. 오나주 선수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돌 깎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연락지가 않았고 서로 버팁니다 이거. 이거 지금 좋았죠. 각성이 정말 좋았습니다. 예. 한번 뭐 보디도 딜 넣으면서 일단 버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네. 아 근데 나머지가 지금 체력이 너무 안 돼요. 버틸 수 없어요 이거. 게다가 파이리는 홀라각 각성기가 있죠? 아직 남아있어서 예예 한번 버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단은 체력 분배에서 좀 아껴줘야 되는데 이거는 좋은데요. 파이리 입장에서 좋아요. 각성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험한 순간에 본인들 쓰고 버티고 살 때 데모닉을 잡을 수 있어요. 아 근데 방금 전에 이제 각성기를 뺐는데 네. 뭔가 재미를 못 본 느낌이 그렇죠 훈서 선수가. 그러니까요. 게이트 오브 이럽션. 하지만 사실 이 게이트 오브 이럽션 자체가 쉽진 않은 각성기라서 아 물고 5대4 이거 그냥 순서 바라보나요? 각성기 썼어요. 네 이거 지금 체력이 두 명이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이거 각성기 끝나는 타이밍에 한번 들어올 만 하거든요. 이 운동도 신호 잡아서 물어야 되죠. 기공사의 지금 마스터. 타이밍이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오히려 둘 내려가면 일단 쉴드로 버텨요. 7초 6초 아 이게 어디까지 버텨질까요? 이거 배틀마스터라서 2초 결국 파이리가 버팁니다. 와 마지막까지 초풍각을 아끼고 있다가 발사해주는 타이밍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홀라가 이 각성기를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쓸 것이냐 끝까지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예, 버티는 용도로 썼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본인 팀에 이제 이 체력이 두 명이 없다 보니까 그 타이밍에 각성기를 통해서 보호막을 사실 씌워놨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약간의 그 시계쪽 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결국에 판정으로 어느 정도 이제 상대를 좀 넘어뜨리면서 시간을 잘 벌어냈습니다. 만약에 파이리 팀의 그 레오눈곰 선수의 각성기가 조금 더 일찍 빠졌었다면 네. 그랬다면 오히려 요 운동이 분명히 스코어를 쫓아갈 수 있는 그림도 있었어요. 그렇죠. 체력이 모자랄 때 이 대문익이 바라보고 있는 무빙 자체가 둘 같이 잡아먹자 그렇죠. 딱 들었거든요. 네. 야, 근데 그거를 알리사노스의 심판 쓰면서 쉴드 빵빵하게 넣어주고 두 명의 선수가 끝까지 버티는 그림 나왔었죠. 첫 번째 세트는 파이리가 가져갑니다. 네, 결국에는 뭐 요운동팀 입장에서는 전략이 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훈소 선수를 결국에 좀 물기 위해서 상대가 좀 뭉치는 부분들을 디스트로이어가 좀 강력하게 맞아주겠다, 딜을 해주겠다 뭐 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나왔어요. 네. 아, 요맹이 선수가 야 엄청 경기 힘들었겠네요. 네. 괴로운 시간에 52만 받은 딜. 예. 이거 반대로 저희가 항상 극찬을 할 때는 이거 막 입힌 피해량이 막 50만이에요 이러는데 받은 피해가 뭐 엄청난 탱커 역할. 그니까요. 근데 그만큼 뭐 한담이 접근 마스터 이 선수들의 딜이 예, 요맹이 선수에게 꽂혔다는 얘기인데.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뭐 요맹이 선수가 들어왔을 때 이제 요맹이 선수를 먼저 좀 체력을 깎아 놓은 상태로 이제 경기를 임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딜 스코어가 나온 거죠. 또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요. 디트는 뭐 단단하니까 그리고 데모닉이 워낙 또 빠르게 도망 다니니까 예, 배마가 조금 타겟팅이 되기가 좀 쉽죠. 그렇죠. 미러전으로 갈 수 있는 양상도 나오는데 그러면 서로 스킬 빼기 싸움이라서 큰 교환이 안 나는데 그런데 개입을 할 때 홀리나이트가 배틀마스터랑 뭉쳐있는 걸 오히려 데모닉이 한꺼번에 노려줄 때 극악이 잘 안 나오면 그래도 허무하게 빠지는 장면도 많이 나왔고요. 네. 자, 이렇게 스탯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1대0으로 파이리가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야, 지금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요운동 선수들이 두 번째 세트를 준비하는 시간이 꽤 걸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 세트 선수들이 어떤 캐릭터를 할지 그리고 뭐 트라이포드라든지 어떤 스킬을 쓸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는데 네네네. 그거를 제출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건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단 얘기예요. 맞아요. 이 디트를 사용하면서 사실 제일 자신 있는 부분으로 뭉친 건데 그게 안 통했으니까. 그리고 각성기들이 뭔가 이게 뭐 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었다 보니 그게 다 딜 싸움에서 부족한 점들이 되었죠. 그쵸? 키 데모니 게이트 오브 이럽션도 각성기를 썼습니다만 뭐 재미를 못 봤고 그쵸.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본인들이 좀 키를 가져가야 되는 타이밍에 가져가다 보니까 약간의 아슬아슬한 그 승부 끝에 너무 패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다시 홀리나이트를 사용을 할지 좀 이런 부분들을 선수들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 디스트로이어를 쓴다는 얘기는 결국 볼텍스 그라비티 그 이 중력 가중 영역 타이밍에 최대한 좀 어쨌든 재미를 보는 그림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상대의 공이속 감소시키고 근데 본인들은 또 피면의 상면에 피해 감소 타임이란 말이에요. 이거 적극적으로 좀 더 활용해줘야죠.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런 면역기들이 많은데 그거를 그냥 맞으면서 승부가 어려웠던 게 지금 포인트긴 했는데 반대로 아까 첫 번째 경기에서 있었던 조합으로 바꾼다는 가능성도 지금 그러니까 회의가 길어지고 있는 거겠죠. 맞아요. 요 운동 홀리나이트죠. 바꿨네요. 섹시 네. 마왕동 호날두 선수가 디트를 집어넣고 홀러를 다시 꺼내듭니다. 네, 결국에는 약간 이런 댐감 조합 상대로는 확실히 좀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홀리나이트의 이런 케어를 배틀마스터를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배틀마스터가 그 이전 세트에서는 좀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홀리나이트를 기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 니네 3댐감? 야, 그럼 우리도 2댐감 네. 이러면서 하나 더 얹었어요. 아, 그러면 요운동팀 봤고요. 자, 파이리는 그대로 가죠. 파이리 팀 이겼으니까 뭐 디트가 나온다는 생각도 해본 것 같은데 이제는 두 명의 클래스가 다 미러전이기 때문에 기공사의 의존도, 뭐 딜량 그리고 조금 더 데모닉보다는 좋은 유지력과 댐감을 기대해보는 그런 조합이죠. 야, 이렇게 되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홀라 미러전, 대마 미러전 거기에 기공
비공과 데모닝만 딱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양 팀의 이제 조합 상황이 좀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모습인데 예, 결국에는 뭐 베마가 접근 마스터 선수도 베마 피지컬 선수들 중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뭐 베마 대전이라고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선수들의 좀 자존심도 걸린 그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서로가 항상 베마 선수들은 다 본인이 1등이라고 네. 얘기를 많이 늘 그래서 제가 헷갈려요. 다 1등이던데. 네. 약간 그래서 대회에서 결과로 만들어 보여줘야겠죠. 아, 그렇죠. 결국 우승하는 베마가 맞습니다. 최고 아닙니까? 예. 요동과 파이리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승자전이고요. 아까 보면 요운동 팀은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좀 길게 묶는 각을 보더라고요. 네. 뭐 소위 말하는 그게 가두리 양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 그래서 위쪽에서 붙였죠. 한 번씩 미인은 스킬 네피어스 쏜. 네, 비공사 스킬 방금 미인으로 잘 들어갔기 때문에 다운을 한 번. 시드율법 멋진 입에. 아, 주풍가 각을 보면서 들어가서 이거 세게 들어갔다가 일단 빠졌습니다. 예.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서로 댐감이 장난이 아니긴 해요. 데몬크랩 끌려고 했었는데 끌려오지 않았죠. 자, 결국에는 베마가 좀 깊숙이 들어갔을 때 홀리나이트의 케어를 만약에 받지 못하고 2대1 구도가 나오면은 서로 안 좋은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양팀의 베마가 굉장히 좀 신경전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홀라들이 계속 돌진으로 각을 좀 바라봐 주는데 아, 이것도 쉽게 걸리진 않습니다. 이거 그랩 딱 나와요. 우와, 진짜 잘 피했죠 방금? 네. 그렇죠. 바로 속도 좋았고 이거 한담이가 끌려갈 뻔했는데 그걸 피한 거예요. 유광 성공 타이밍이기 때문에 자, 이 타이밍에 좀 이득을 봐줘야 파이리, 되는 네. 파이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이 타이밍이다. 그래서 몰아칩니다. 근데 데모니 지금 플러스 디펙트 포함해서 딜기술 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온 훈서. 그런데 불속이었어서 살짝 버텼고 풍신초래 두 명 묶었고요. 네. 이거 두 명은 컸어요. 한담이의 체력이 조금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레오노콕 선수는 일단은 케어 스킬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의 좀 딜 콤보를 끊어주려고 했었죠. 네. 아, 이속 줄여주는 기상 판단 좋네요. 다음 심리전도 계속 이어가려고 또 두필 생각이었어요. 그러게요. 야, 신의 분노? 신성권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에어건 상태에서. 지속적인 그 와중에 체력이 하나씩 빠져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얼마나 살 것이냐. 동신철의 아래쪽에 흠철장. 자, 훈서 선수가 체력이 없는 상황인데 네, 각성기! 각성 있었죠? 버티려는 생각이죠. 버틴 다음에 잡아먹겠다. 예. 자. 근데 이거 파이리 썼습니다. 굳이 쓰진 않고 있거든요? 예. 받아치지 않는 거죠? 네, 일단 한 타이밍으로 시간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경기의 초중반에서 어디에 각성기를 몰아 쓸 것이냐 이것도 전략이거든요. 그쵸. 이거 지금 아낀 거예요, 일부러. 네네. 자, 근데 여기에서 있으면 아, 일단 정리가 되네요. 여기에서 버텼으면 대박이었는데 하나씩 교환이 될 줄 알았는데 요맹이가 버티면서 오히려 자, 스코어는 요운동이 앞서갑니다. 지원우는 좀 너무 시간 잘 되면서 버티고 있었고요. 네. 네, 지금 각성기도 있기 때문에 상대를 이렇게 킬 하나 몰아내고서 상대 이 불 쪽으로 그냥 진영 쪽으로 몰아넣으면서 지금 각성기 쓰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홀리나이트 올라가고요. 아, 시간 잘 버텼네요. 접근가? 이제 다 나오거든요. 피어스 손을 깔고 자, 이게 마왕주 선수가 버티고서 이제 날 안 보겠지? 그러면 내가 또 가서 아니요, 셋이서 다 같이 물었어요. 요맹이 게이터 옵션. 자, 그쪽에서 뭐 데미지 감소까지 뭐 받다 보니까 일단은 뭐 크게 들어가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근데 지금 파이를 세 명의 선수들이 한 명을 물었는데 야, 거기에 상처가 뭐 크게 난 그림은 아니었어서 그렇죠. 본인들의 일단 체력이 빠졌죠. 하지만 근데 지금 각성기가 아직 하나 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이나 더 네. 두 명 더 있어서 아직 기공사가 남아있다는 거 한번 확실한 키를 잡을 수 있어요. 드디어 아래쪽에 잡았고요. 예? 홀라가 이건 훈서 쪽을 위태롭게 만들면 이제 더블킬 각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각성기 싸움이 될까요? 악마호까지 쓰면서 훈서 선수가 지금 살아나온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아, 이건 스킬을 쓴다기보다 일단은 생존하면서 위해서. 면역을 예. 하기 위해. 예. 그쵸, 그쵸. 채색도 늘어나니까. 거기에다 지금 한 번 또 쓰면서 나왔네. 예. 이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스코어는 동점이라서 지금부터는 몰리면. 자, 근데 이런 짧은 시간에는 시간 동기가 많은 쪽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쵸. 파이리는 일단은 금강 성공 기다리기 위해서 한 번 빼주는 모습이었고 저프마스터가 아래로 몰고서 각성기 한번 쓰면 요맹이
무궁권이 하나 남아있기는 한데요. 자, 이렇게 여기 남았어요. 잘못 것 같이. 근데 아 대신에 섹시망 오 이거 호날두 같고 아 서로 아직 막, 몰라요 막, 아직 몰라요 시간 5초 몰아서 요맹이 아~ 끝났고 요운동이 요운동이 이대로 오, 마무리 간발의 차이였네요. 요운동이 한 세트를 쫓아갑니다. 네 이거는 사실 지금 파이리 팀이 굉장히 운영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좀 이어지지 못했던 게 네 예, 각성기를 좀 쓰면서 금강성공 타이밍에 한 번 더 이렇게 몰아치려고 했었는데 그 타이밍에 물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리 쪽에서는 각성기가 하나 더 있는 이점 이걸 전혀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타이밍을 잃었고요. 금강성공이 몸에 어떻게 상태가 되어 있는지 선수들끼리 콜이 나오니까 아 이때는 교전을 최대한 피하자 아니면 물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커트를 하자 이런 신호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제대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네. 아 기공사가 결국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기공의 약점 아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드러난 이런 상황이 됐고요. 야 요 운동 디트 집어넣고 홀라를 꺼냈더니 분위기가 또 이렇게 바뀌네요. 네 일단은 확실히 이 데미지 감소를 통해서 리스크가 좀 줄어든다라는 것 자체가 한번 들어갔을 때 판정 싸움에서 만약에 져서 밀리면은 데미지 감소로 좀 케어를 해줄 수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이 좀 안전하게 맞을 수 있다 네. 예, 이니시를 걸 수 있다 이렇게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요운동팀은 역시나 이 본인들의 실력을 뭐 괜히 그랜드마스터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예, 홀라가 지금 지표 나오고 있네요. 네, 섹시망도 호날두 선수가 아까 혼자 고립돼 있을 때 그 스킬 뭐 한 두 개 정도를 사용했었는데 그걸로 버틴 게 컸고 바로 뒤에 진영이었기 때문에 곧장 나와주는 이 케어 플레이까지 연계 있는 그런 콜이 나왔습니다. 사실 홀라가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는 안정감 이런 것들이 꽤 크죠. 여러 가지 쉴드 아니면 상대 뭐 막아줄 수 있는 또는 피해 감소 이런 스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부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홀리나이트가 PVP 대회에서 이번 대회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바드와의 또 차이점이라면은 본인도 좀 단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데미지도 높고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안정감이 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홀리나이트가 계속 돌진으로 먼저 좀 싸움을 걸어주는 이런 그림들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홀리나이트에게 결국 좀 스킬이 빠지는 것도 사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홀리나이트들이 좀 이니시를 걸어주는 모습이고요. 맞아요. 방금 데몬 비전도 나오고 있는 상대방 홀리나이트를 그대로 경직을 주는 그런 플레이가 한 명을 확실히 잡겠다 기공사를 묶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기공사 견제에 대해서는 아마 의식을 타이밍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딱 금강성공이 다시 지금 돌아오면서 네, 이 부분에서 좀 확실히 그 딜을 좀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물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접근 마스터 선수는 각성기를 남긴 채로 그렇죠. 그냥 잡혔잖아요. 그래서 기공사가 방금 전에 각성기가 나오는 중에 또 끊기는 모습까지 그렇죠. 손해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예. 모자라서 그런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세트 요운동은 역시나 섹시마왕도 호날두 홀라다. 홀라가 답이다. 홀라 이어갑니다. 아 그렇죠. 예, 일단은 뭐 홀리나이트라는 안정감 있는 이런 조합이 있는데 예, 결국에 굳이 좀 모험을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한 요운동이고요. 네.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스킬들뿐만이 아니라 저 그 노란색 스킬들 있잖아요. 율법, 분노, 뭐 보호, 축복 모든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놓은 스킬들. 그러다 보니까 팀원들이 더 변 안 하게 뭔가 스킬 이름만 외쳐도 좀 안 아플 것 같은 그러니까요. 스킬 마음의 안정감이 그렇죠. 빡 오잖아요. 힐링이 되고 모닉이랑의 케미도 너무 좋죠. 그쵸? 그게 샤펑컷 들어간 타이밍에 율법 외쳐주면 그 한 1초 버티는 게 얼마나 큽니까? 당연하죠. 파이리는 뭐 변화 없이 그대로 쭉 가고요. 네 일단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비슷한 좀 교전이 다시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뭐 홀리나이트들의 그 양쪽의 이 진영 쪽에서 안정감 있게 뭐 케어해주는 이런 스킬들의 싸움들도 정말 화려했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사실 파이리 팀의 접근 마스터 선수가 붕천태에 7을 투자해줘서 이 공격 준비로 딜 증가, 뭐 내진격으로 기절 이런 연계. 사실 풍신초래로 진영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데모닉을 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물리지 않으니까 그냥 아예 기절시켜버리자 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동전때 한 번에 훅 들어가서 연계용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강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될 수 있겠죠. 보겠습니다. 자 과연 8강
진출 티켓을 가져갈 팀은 파이리냐 요운동이냐 이번 세트에 달려있습니다. 진짜 배틀마스터가 데미지에 엄청난 신경을 쓴 것 같은 게 4명각의 벼락차기와 섬랙 넣는 게 다 피해 증가가 30%, 15% 다 붙어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뎀감을 뚫으면서 최대한 더 아프게 때리자. 아 이런 것도 숙제예요. 같은 뎀감이면 좀 더 때려야 돼. 오우. 자 일단은 먼저 한다미 선수가 조금 먼저 몰려서 체력이 빠진 모습이고 한지공. 네, 그래서 보호가 빠졌죠. 일단 데모닉도 그냥 누워있었다라는 거 보고 있었습니다. 와 그랩으로 살려주네요. 예. 네, 데모닉이 사실 이렇게 케어 스킬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그럼요 그럼요. 아, 굉장히 하이브리드라니까요. 예. 뭐 다 돼요. 잘해야죠 근데. 그렇습니다. 피지컬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절장 한번 띄우고 이거 평타로 등갑 접고 3단계. 아 근데 호날두가 너무 아픈데 어느새 이렇게 많이 맞았나요? 아래쪽에서 아 두 명에게 같이 물렸었기 때문에 답이 없죠 이것은. 아 이거 좀만 기다려 코라죠. 집으로 와줘 같이 가자. 샤프글 쓰면서 빠져나갔고 네 이거는 어그로 끌기 위해서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려는 움직임이었죠. 훈서 선수를 살리기 위한. 예. 이 정도 키를 먼저 하나 주는 거는 뭐 상대 기본도 체력이 빠져있으니까 괜찮다. 그렇죠. 용동 아직 급할 필요는 없고요. 동시에 더블킬이 터진 것도 아니고 한다민 선수를 다시 한번 물어보자는 플랜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죠. 자 그래서 뛰어들었고 네 풍신초래 이거 지금 거리를 양쪽 진영을 한다미 붕괴시키려는 와. 움직임이었죠 요맹이 선수. 와, 근데 이거. 이거를 또 홀라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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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율법 케어를 해주는 순간에 율법을 알고 뒤로 빠지는 것도 진짜 대박이네. 네. 심리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선수들은. 자 딜로 딜로 아하 여기서 한다미가 결국 끊깁니다. 어 근데 지금 신성범 들어가서 이게 딜로스가 다 채워졌거든요. 약간 차이가 좁아진 느낌. 오히려 역습이 되죠. 어 이거 약간 진영 자체가 네 어 이렇게 되면은 눈곱 선수가 아 자유롭게 못 나와요 이거. 네. 면역 다 붙어있어서 경면 경면 네 위험하죠. 지속 아. 적으로 파이리 선수들을 노리다 보니까 이거 오히려 요운동 입장에서는 고마운 게요. 하나씩 하나씩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순차적으로 이게 차이가 그러니까 레오누콥 선수는 여기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빠져야 되나 판단 혀를 빨리 줘야죠. 네. 자 결국에는 요맹이 선수 각성기를 한다미가 썼어요. 아 근데 이거는 뭐 요맹이 선수 입장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각성기 빼고 죽은 거라. 어쨌든 그렇죠. 하나를 뺐다. 지금 각성기 차이가 두 개가 나고 있거든요. 네. 아까 또 요운동 선수들은 또 각성기를 좀 예 잘 쓰는 거가 보였었거든요. 그냥 묶어. 아~ 네. 자 묶어서 그냥 썼으니까 가둬서 한다미 체력 많이 빠져서 갈 수가. 아우 기공장 일단 밀어요. 순서가 붙고죠. 순서가 붙고 다시 한번 들어가요. 이거는 셋이 다 같이 셋이 다 같이 공신 초래 마무리. 다른 선수들 살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뛰는 모습이었고요. 네. 지금 이거 난리 났어요. 자꾸만 태극 토너먼트로 깎이고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요. 파일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 이게 사실 그 3대3으로 그 깔끔하게 이 금강성공 타이밍의 교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상대가 그 진영들을 잘 붕괴시켜주고 있어요. 네 각성기는 둘 하나 지금 기공사 팔이 짧아질 겁니다. 열의 신장에 풍레일 광포 다 빠진 타이밍이에요. 예, 파일이 앞서서의 그 아쉬웠던 각성기 타이밍을 이번에 좀 살려줘야 될 텐데 시간 35초. 아 빠져서 선물지기 제대로 안 들어갔고요. 풍레일 네. 각성기 이거 잘 썼어요. 잘 썼어요. 아, 예. 타이밍 됐죠 이건. 알리 선우스의 심판. 아이의 세기를 이번엔 타임 오버 없이 그대로 잡으려는 판단인데요. 자 그러면 파일이가 언제 타이밍을 잡을 건지 결정해야 돼요. 아 이거는 둘을 잡기에는 시간이 일단 부족해 보이는데 10초 아~ 자 그 다음 일단 하나 하나는 더 잡았고요. 자, 자 그리고 게이덤 이럽션 이거는 없으니까. 버티기 위한 각성기였던 것 같은데요. 이거 우지 마라 아니 파이리 시간 아니 제가 파이리 각성기 네 어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한다미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예. 5대3의 킬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와 오히려 이게... 홀리나이트 각성기는 연계가 좀 파이리 쪽이 나중에 썼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이제 폭주 타이밍에 덮치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그 요운동 팀이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홀리나이트 각성기를 이제 먼저 쓰면서 버티려니까 그 시간을 어 최대한 같이 맞각성기로 버텨주 그러니까 그 써주면서 네. 따라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계가 잘 됐어요. 요운동이 야 이게 파이리는 오늘 본인들이 원하는 플레이가 사실 좀 잘
나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특히 그 데모니 훈서 선수의 마지막 게이트 오브 이럽션으로 시간 벌기. 예, 그냥 아, 뭐 안에 들어간 다음에 예. 그런 다음 아 오지 마라 여기 들어온 순간 커트니까 딜량 차이가 난다. 어 이건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다는 그 군 판단도 너무 좋았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 각성기 깔아주면서 본인은 약간 위쪽에 있었고 그 어 이 불 지역 쪽에 또 이 아군을 보호하기 위한 각성기였는데. 이 부분들이 잘 적중을 하면서 네, 결국에는 마지막에 또 뭐 한나미 선수까지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이렇게 해서 요 운동이 8각의 D조에서 가장 먼저 진출하는 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야, 홀리나이트를 꺼내 들었던 게 야, 디트는 아 그래 아니다 아 그러면서 빠르게 판단을 바꿨던 게 아 이게 또 주요했어요. 배틀마스터 혼자인 것보다는 좀 같이 도와달라는 게 그리고 각성기 혜택을 톡톡히 받죠. 네. 아 한다미 선수가 기공사로서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이 느껴지는 지표입니다. 예, 계속 좀 예, 많이 힘들 수밖에 없었고 훈서 선수의 데모니. 데미지를 좀 많이 넣었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 데스를 좀 기록을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이 본인의 무빙이나 그러니까 사실 생존만 하거나 아니면 딜만 넣어라라는 이제 그런 뭔가 목적이 있으면은 조금 더 수월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생존까지 신경을 쓰면서 딜도 넣는 게 이 딜러로서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이런 부분들을 훈서 선수가 굉장히 본인의 피지컬을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와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 8강에 휘두르기 팀, 에이징 커브 팀, 그리고 요훈동, 신보넬라 파샤 이렇게 한 조가 됐습니다. 와. 저 방송 중에 이런 말씀 정말 죄송한데 너무 빡센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요. 그 한 글자로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서 저희가 이해가 쉬워요. 한 단어, 네. 아, 한 문장? 그렇죠. 예, 예. 한 글자는 아니고요. 나 여러 개 얘기했는데. 네. 아니 그냥 한 글자 아니에요. 한 글자 아니에요. 제가 정말 예전부터 팬으로서 중계를 봐도 빡세다라는 용어를 잘 안 쓰시는데 그 빡만 들어도 네. 네. 아 빡! 아 그 한 글자 빡! 이렇게 느껴졌어요. 아 빡이 꽂혔구나. 아, 제가 왜 한 글자라 그러나 그랬더니 제가 소위 그 줄여서 말하는 그 금사빠라 그런 단어에 굉장히 잘 꽂히거든요. 아 그런 스타일이군요. 예예 아빠. 예. 아니 그만큼 사실 지금 뭐 8강의 이 죽음의 이 대진표가 완성됐기 때문에 네. 와 이런 부분에서도 뭐 벌써부터 와 8강 너무 기대된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도 8강 이 진출 한 자리는 어떤 팀이 꿰찰지도 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세 번째 세트 주요 장면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백미는요. 예. 아유 그 전에 끝났네요. 그렇죠. 네. 게이트 오브 이럽션 그거 보고 있었는데 예. 그게 뭐 찰나의 순간 저희가 아까 발견을 한 건 정말 이 선수들이 판단과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반대로 POG 나오네요. 훈서 선수가 받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거기에서의 마지막 특히 마지막 세트도 그랬고 그 순간순간 재치 있는 플레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많이 안 죽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 본인이 데스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또 마지막에는 이 각성기로 아군을 살리는 데까지 예, 그리고 킬까지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승리의 이 좀 1등 공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요 장면들 다시 한번 모아봤습니다. 사실 이 생존의 바탕은 홀리나이트가 추가되면서 더 빛이 났고요. 그리고 언제나 뭐 팔은 긴데 생존 드리블이 데모닉 슬래시로 인해서 좋다라는 게 데모닉 자체가 어제 오늘 계속 주목받는 픽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데모닉 특히 POG 받았던 훈서 선수가 만약에 상금 받으면 우승 상금 받으면 뭐 하겠냐 물어봤더니 네. 대회를 열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패키지 이것저것 전부 다 플렉스 하겠다. 아. 이것이 선수식 제투자죠. 그렇죠. 네, 이거는 진짜 이 훈서 선수의 뭔가 이 진심이 느껴지는 사랑이 느껴지죠. 그럼요. 아. 그 상금 많이 받을수록 그게 전부 다 로아로 돌아간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열고 다시 뭔가 이제 이 패키지로 돌아오고 다시 열고. 그렇죠. 계속 돌아가네요. 요 운동에 훈서 선수가 인터뷰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POG를 받았는데 저희가 그동안의 모든 선수들은 다 본인이 정말 잘했기 때문에 POG를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훈서 네. 선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인이 POG 받을 만한가요? 아, 네, 마지막에 그 데모닉 그 궁으로 이제 한담이 선수 이제 공에 걸렸을 때, 공포에 걸렸을 때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네. 아, 그러니까 내가 받아 마땅하다. 네. 좀 피하려고 다른 픽도 하려고 했는데 아, 못하게 막더라고요, 팀원들이. 아, POG를 네.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했으나 네, 인터뷰가 조금. 네. 아, 인터뷰 하기 싫어서 POG 안 받고 싶었다고요? 아, 살짝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약간 네, 이 카메라 앞에 서면 좀 무서울 수 있거든요. 네, 네. 참실해, 참실해. 그 수줍음을 뚫는 자신감 있는 플레이라서 네, 어쩔 네. 수가 없네요. 아, 잠깐만요. 근데 POG에도 상금이 혹시 있는 건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상금보다는 나는 인터뷰가 더 싫다? 아, 어차피 저는 다 나눌 거기 때문에. 아, 각자 네, 다 이렇게 그냥 뭐, 훈서 선수가 이렇게 혼자 꿀꺽하는 게 아니라 각자 어차피 나눌 거기 때문에 나 그럼 빨리 인터뷰 끊을까요? 이제 그만할까요? 아, 괜찮습니다. 아, 뭐예요? 아, 저는 사실 어차피 들었을 때 어차피 우린 우승할 거니까인 줄 알았는데 네, 어차피 아, 나눌 거였어요. 아, 막상 또 얘기해 본다 보니까 괜찮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POG를 받고 본인이 인터뷰하고 상금을 안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래도 팀원인데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아, 우리 남이네 또. 알겠습니다. 요운동, 오늘 전체적인 경기 플레이, 특히 오늘 디트를 섹시마왕동 호날두 선수가 꺼냈다가 바로 또 네. 집어넣고 홀라로 플레이를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습니까? 아, 저희가 거의 배틀마스터 데모닉 홀리 나이트로 거의 연습을 해가지고 디트를 꺼냈을 때 약간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긴 했는데 다음에 디트 꺼낼 때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디트에 대한 욕심 아직도 예 가지고 네. 있군요. 네, 자 요운동 선수 아 요운동 팀 예 8강에 올라가서 더 좋은 모습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왜요? 인터뷰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경험이 없다 보면은 약간 떨리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예, 벌칙이 POG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니, 누가 벌칙에 돈을 줘요? 어쨌든 나눈다 예. 인정도 아유 훌륭하고요. 이렇게 해서 요운동 팀이 8강에 합류하는 팀으로 결정이 됐고요. 파이리는 아쉽지만 최종전에서 다시 한번 대결을 펼쳐야 됩니다. 잠시 후에 패자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